일력이 되면 주인에게 버림받은 누렁이는 동네 언덕에 앉아 있습니다. 불어오는 바람에 주인의 냄새가 날까 누렁이는 늘 바람이 그립습니다.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몸이 이렇게 상쾌해지는 것 같네. 어? 야, 이게 몸이 뻐근한 게 말이야. 이거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돼 이렇게. 어, 운동을 이렇게. 안 누렁. 안 나와? 이 자식 이게 서프라이즈. 너 왜 또 왔어? 어? 왜 찾아왔냐고 또? 그 주인이 개를 이렇게 버려도 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면요, 몇 번 찾아가면 감동 먹고서 나중에 되게 행복하게 살더라고요. 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. 내 거다. 이놈의 스팸 문자는 맨날 이렇게. 야, 걔한테 스팸 문자가 와? 사료 무이자 3개월 대출한다. 너같이 한가한 애가 핸드폰이 뭐가 필요 있어? 이제 뭐 마냥 기다리기도 그렇고요. 그 주인님 계신가 이제 집에 전화하고 오게요. 뭐 약정 할인이라 1,000원에 샀어요. 그리고 산지 어제 개통해가지고. 너 어제 전화해가지고 말없이 헥헥거리던 너야? 목소리 듣다 보니까 좀 흥분이 되더라고요. 죄송. 야, 너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. 안 그래도 너 한번 다시 키워보려고 어제 가족들끼리 같이 회의했었는데 우리 집이 형편상 너를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. 누렁아. 옆집 개야, 옆집 개. 개 키우시네요, 지금. 옆집 개라니까? 목욕 뭐 어쩌고. 주인님, 목욕 시켜주신다면서 왜 안 들어오세요? 까뜨린 너. 내가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. 근데 주인님 아는 개예요? 예전에 동네 살 때 동네에서 알던 개인데 개밥 좀 달라고 왔어. 배고프다고. 들어가 있어라. 예, 감기 걸릴 텐데. 어? 주님 빨리 들어오세요. 들어가 있어. 이제 개 안 키우신다고 그러시고서 왜 개를. 까뜨리는 개가 아니야. 가족이야, 가족. 그러면 저는 뭐예요? 넌 가축이야.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되죠. 내가 주인님 예전에 겨울에 술 드시고서 대문 앞에서 주무시고 계시길래 내가 입 돌아갈까 봐 핥아서 깨우고 내가. 옛날 얘기는 그만하자. 어?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. 네가 나를 원망하든 안 하든 내 신경 쓰지 않을게. 내 마지막 성이야. 저기 얘기가 잘 안 됐나 봐요. 냄새. 하여튼간 떠들게 티를 내고 댕겨요. 하여튼간 난 까뜨린네요. 그쪽은? 누렁입니다. 누렁이? 왜 누레가 누구 그냥 누렁이야? 와, 이름을 너무 성의 없이 그냥 지어놨다. 아무튼 우리 주인님은 이미 마음 돌은 것 같으니까 괜히 여기 자꾸 왔다 갔다 거리지 말고 구질구질하니까 그냥 가요. 에? 떠들기엔 자존심도 없어. 뭐야? 저 주인님 잘 부탁드릴게요. 저희 주인님이요, 그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 점프해서 당기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
그리고 이불 덮고서 당구 끼는 거 좋아하세요. 근데 싫은 내색 하지 마세요. 굉장히 짜릿한 흥분 느끼시면서 참 좋아하세요. 덮고. 네.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좋아해.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. 아유 진짜. 주인님 형편도 안 좋으시니까 그냥 그럼 이거라도 좀 전해드리세요. 꼴에 개포문. 야 냄새나니까 가지고 그냥 꺼져. 아유 진짜. 아, 이거 저기 그냥 까뜨리는 씨가 받으세요. 이걸 내가 왜 받아? 너 깽깐 물으려고. 어? 오늘 개 한 마리 잡자.